토요일과 함께해온 CTS 뉴스가 잠시 후 섬김과 나눔의 현장을 찾아갑니다. 추운 계절을 앞두고 소외 이웃을 향한 한국교회의 섬김 사역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CTS가 이틀째 특별모금 생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CTS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출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다음 세대의 공부를 도와주고 복음으로 키우기 위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. 은혜의 숲 교회를 찾아가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들어봤습니다.